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오늘 정격시사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당선인 차례로 만나서 정치 현안들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본격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저희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은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명품 컨텐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표결됐습니다. 결과 좀 전해주세요. 네, 이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이 되면서 이 법안이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야 6당이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좀 말을 아끼면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좀 거듭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무기명 비밀 투표라 네. 표를 분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략 좀 추정이 된다면요? 네, 어제 이 먼저 표결 결과 이 대략적인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재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모두 294명이었습니다. 아, 통과가 되려면 196표 이상 나와야 했는데요. 투표에 참여한 범 야권 의원이 179명이었으니까 여당에서는 이 17표가 이른바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제 결과를 좀 보니까 찬성이 179표였습니다. 이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이 공개적으로 밝혔던 이 의원 5명 있죠. 이 5명을 더하면 뭐 찬성표는 뭐 예상대로라면 184표가 돼야 되는데 어제 찬성표는 179표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안 나왔다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민주당의 기대보다 뭐 국민의힘 이탈표가 적었다 이런 해석을 좀 유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대오를 유지한 걸로 보고 투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석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민주당에서 이탈표 나온 거 아니냐, 찬성표 안 던진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뭐 좀 나오는데요. 민주당도 역시 단일 대우를 유지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여야 이 각자 모두 단일 대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관심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에서 당론 제1호 법안 이렇게 다시 특검법 처리하겠다 공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새 22대 국회에서 처리를 이 거듭 좀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22대에서 뭐 또 한 번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진다. 이 재표결을 하게 된다면 22대 국회를 기준으로 범 야권이 192석이니까 여당표는 이 여당 이탈표 8표 나와야 합니다. 뭐 사실 지금의 17에서 이 사실 지금 22대에서는 8표에 불과하니까 뭐 여당으로서는 이 새 22대 국회에서는 좀 사활을 걸고 표단속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이 외에도 이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지정해서 본인과 또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법, 또 전세 사기 특별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만약 이 제2 요구권을 행사하면 이 오늘로써 끝나는 21대 국회에서는 재표결이 불가능해서 법안은 결국 폐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중국 법인에 있는 현지 직원이 핵심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반도체 회사에 빼돌린 혐의로 국내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국내에서 체포돼서 이제 곧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먼저 빼간 이 핵심 기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국가 핵심 기술로도 지정이 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신기술, 이 대단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 직원이 A4 용지 이 수천 장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을 좀 대거 유출을 해갔는데요. 뭐 손실이 지금 뭐 수천억 원대로 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SK 하이닉스가 몰랐느냐, 이 대처가 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
대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빼간 이 기술을 좀 먼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른바 HKMG라는 공정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누설되는 전류를 막아서 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주는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무려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A4용지 수천 장이요?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빼나갔을까요? 네. 이 우선 이 직원이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에서 일하던 이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고객 상담실의 이 책임자급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 보안 때문에 USB로는 유출을 못해가니까 무려 3천 장을 일일이 좀 인쇄까지 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직원 좀 알고 보니까 이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에 이직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유출 정황을 파악을 한 거는 이 직원이 이 사표를 낸 뒤였다고 하는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유출된 지가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뭐 실제로 중국 기업에 이 자료가 넘어갔는지 또 배후까지 있었는지 수사가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진행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일단 이달 초에 국내에서 체포된 이 직원을 자료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는데 뭐 이런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이 직원은 계속 좀 범행을 부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좀 빨리 알아서 좀 빨리 수사를 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요. SK하이닉스 측은 유출 사실을 아는 대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었고 수사와 또 재판에 협조를 하면서 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공식 입장은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이 있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해서 이제 검거된 건데 이들을 사주한 한 남성이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네. 경찰 조사를 받다고 황당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뭐 당시 상황을 예.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지금 상황이 어땠냐면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경찰을 좀 방심하게 만들고는 경찰청의 울타리를 뭐 그대로 넘어서 그대로 좀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수갑을 안 차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좀 도주가 더 쉬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당시에 수사관도 두 명이 함께 좀 감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어디로 도망을 쳤어요? 네, 이 남성이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이 남성 일단 신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렸던 30대 강모 씨인데요. 네. 이 강 씨는 이 도망친 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청사에서 불과 이 300m 떨어진 인근 교회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네. CCTV를 통해서 경로를 확인한 경찰이 주변을 포위해서 이 수색을 했는데요. 두 시간 만에 일단 잡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잡힌 장소를 좀 보니까 정말 황당하게도 교회 안에 옷장 안에서 숨어 있다가 이번에 체포가 됐습니다. 네. 뭐 그나마 좀 빠르게 검거가 됐지만 뭐 피의자 관리가 수사관이 같이 있었어도 피의자 관리가 정말 좀 허술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 김호중 씨요. 네. 네. 그 경찰에 압수된 아이폰 휴대전화. 중에 일부 비밀번호만 제공하고 있다고요? 네, 이 연합뉴스 같은 다른 이 언론들로 함께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 석대 중에서 일부의 비밀번호만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모두 비밀번호를 지금 다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여전히 좀 비협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앞서서 이 김호중 씨는 구속되기 전에 경찰에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거부를 했었고 결국 이 아이폰 석대를 모두 압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당시에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했던 이유가 사생활이 담겨 있다면서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고 지금까지 이렇게 좀 버티다가 이렇게 좀 일부만 지금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아시는 대로 이 아이폰은 정말 보안 수준이 높아서 이 뭐 아무리 포렌식을 해도 뭐 비밀번호가 없으면 정말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뭐 김호중 씨는 앞서서 변호인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비협조적인 상황인 겁니다. 네. 이 경찰이 수사를 빨리 해서 검찰에 빨리 송치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이 뭐 늦어도 내일쯤에는 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좀 막바지 수사에 집중을 해 왔는데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뭐 확보한 증거나 뭐 또 진술까지 감안을 해 보면 김호중 씨를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상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음주 운전보다 이 처벌 수위가 더 세죠. 이 위험 운전 치상죄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자신하는 걸로 봐선 경찰이 정말 이 명확한 증거, 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금의 각종 부담금들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7월부터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네, 7월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정부가 어제 이 국무회의에서 이 부담금 개편을 위한 이 시행령을 심의 의결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이 세금에 포함되는 12개 부담금이 축소가 되게 됩니다. 네. 뭐가 되는지 일부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전기요금입니다. 이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이 부담금의 요율이 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인 가구는 뭐 연 한 8천 원 정도 또 제조업의 필수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이 뿌리 업종의 기업들은 연간 한 62만 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이 되는 이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분담금은 앞으로 3년 동안 5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또 요즘 여행 많이 가시죠? 이 출국할 때 항공료에 포함되어 온 출국 납부금도 이 만 원에서 7천 원으로 깎여집니다. 네. 자, 어젯밤에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 그 이 북한이 뿌린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주민들이 또 문의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 지역 주민분들이 놀라서 이 문의 전화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어젯밤 11시 반쯤에 경기도가 북한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물체가 발견돼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를 밤중에 지역 주민들에게 보냈습니다. 네. 30분 뒤에는 강원 자치도에도 이 비슷한 내용의 재난 문자가 역시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밤 사이에 이 사실 좀 갑자기 문자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뭐 어떻게 된 경위인지 묻는 문의 전화가 이 경찰 또 소방당국으로 많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KBS에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문자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제보가 10건 정도도 저희가 간밤에 접수가 됐는데요. 이번 재난 문자는 합동참모본부가 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일대에서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 물체를 식별을 해서 보내진 것이고 일부 물체는 또 실제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서 선선하거나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덥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강릉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 기온이 1도에서 9도 정도 더 오를 전망입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종일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4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출근길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원부터 정체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는 10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까지와 남사진위에서 남사부근까지 정체고요. 평세휴게소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인천요금소에서 부평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밀리다가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군포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 특검법 재의결이 있었고 부결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모시고 전국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본회의? 어제 본회의 분위기는 뭐 다 사실 여러 추측이 구구했지만 워낙 이 논점은 이 쟁점은 그 쟁점의 본질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뭐 표결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제 우리 당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이 이 특검 받아야 된다. 특검이
뭐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다섯 분의 이미 특검에 찬성하겠다는 공개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또 어제 끝난 뒤에도 다시 언론에 그런 자신의 그 찬성 사실을 확인해 줬던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은 당론으로 이것이 사실 사건 수사 자체가 이 사람들의 목적이 민주당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로 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개입했다는 의혹을 공연히 부풀리고 그걸 확대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이 사건 수사 자체를 기다리는 것, 수사를 수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제 이런 논의였고 어제 표결 그래서 이제 당론으로 거의 당론으로 이제 특검은 지금으로선 부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가 조속히 마쳐야 되고 마치는 대로 그 수사 결과를 보고서 얘가 함께 논의하면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해서 이 현재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표를 대부분 다 던졌습니다. 그게 111표가 나왔죠. 저희들이 115명의 의원인데 그런데 이제 그 표를 분석을 해보면은 우선에 당초에 이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다섯 분의 의원은 찬성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101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한 표는 어디서 왔는지 또 그 무효가 4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5표. 근데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어떻게 정확히 투표했는지 모릅니다만 오히려 야당에서 누가 이탈했느냐라는 그런 이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야당 표가 상당 부분 오히려 이런 그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이의를 표시한 것 아닌가라는 지금 추측이 많죠. 네. 그러면 좀 지금 야권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정말 야권이야말로 똘똘 뭉쳐서 단일도 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우리 당에서 17명 정도를 더 가져오자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이 자신만만해하고 밀어붙였는데 오히려 야권 내에서 표가 이탈한 것.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야권 내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좀 본질을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뒤에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 국회의원의 그 방탄 특권,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을 행사하게 되고 다음에 또 당대표가 되어서 당의 공론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 과정 또 이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알만한 사람 다 알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렇더구나. 이제 더 이상 만일 친명 횡재, 뭐 비명 횡사, 또 대장동 대박이란 말이 있었던 지난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의 피해자들로서는 이 이재명 지도부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속셈이라는 것이 뻔한 것인데 거기에 네. 뭐 흔쾌히 동조할 리가 없겠죠. 지금 야권에서는 바로 뭐 규탄 집회를 하고 또 이번 주말에도 장애 집회를 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당론 제1호 법안으로 네. 그 특검법을 제출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네. 만약에 해병대원 특검이 재추진될 경우에 네.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전망되십니까? 어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과 어떤 협상을 벌여왔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민주당 대표 간의 그 회동 이후에 이태원 헬로윈 참사건은 여야 합의로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금 공수처하고 공수처는 더더구나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수사기관 아닙니까? 대부분의 수사 지금 저 하시는 당사자들 특히 이제 검찰이라 출신 이런 분들은 보면 민주당 시절에 다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하는 수사를 지금 못 믿어서 그러는 건지 이렇게 하는 자체가 맞지 않고 더구나 이 수사는 공수처하고 경북경찰청이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 발생이 7월달 중순이었기 때문에 지금 곧 이제 1년이 다가옵니다. 벌써 10개월 제대로 들고 있거든요. 그 웬만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다 이미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언론에 보시면은 뭐 거의 대부분
저 당시 해병대 지휘부와 다음에 해병대 그 제대장들 간에 어떤 통신 내용이 있었는지 뭐 음성날까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경찰은 경찰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속히 수사되고 나면은 이걸 가지고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 이제 우리 당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무슨 왜 도대체 그런 우리 젊은 해병이 그 수재 그 구조 현장에서 그런 참변을 당했는지 이것을 이제 밝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란 것은 오히려 만일 이 상태에서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도 못 믿고 또 경찰의 수사를 못 믿고 한다고 해도 여기서 특검을 다시 구성한다고 하면 특검이 지금 거의 메모드급입니다. 뭐 40명 이상의 뭐 검사 특검보 뭐 특검과 특검보 이렇게 해서 엄청난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이 절차를 거치면 또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한 10월이나 됐어야 지금 다시 수사를 재개하고 그 사이에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는 몽땅 중단시키는 지금 이런 문제가 가져오게 되는데 네. 그건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일 또다시 민주당이 그 재개해 온다면은 그때쯤이면 아마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도 수사 결과를 밝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공수처의 조사도 좀 이해가 하기 힘든 것이 공수처 그 결론 내릴 단계에 수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사실은 이 부분의 핵심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 군사법원법의 개정 과정을 잘 몰라서 이제 빚어진 이제 이런 혼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초 사건 자체는 지난번에 또 민주당 주도로 법 개정이 돼가지고 2021년인가요? 되어가지고 군 내에서 성추행 사고 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이건 군 내에서 뭔가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수사해서는 안 된다. 군에서 재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즉시 네. 또 군 수사당국이 그것을 인지한 즉시 바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이 당시 사건 발생 장소인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둘러싸고서 누가 개입을 했네 뭐 했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예.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부결된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고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병사의 죽음 앞에 비굴하게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도 아니다 이런 비판 성명을 했어요. 모두 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오해, 무지 이제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은 그 사건을 둘러싸고서 군 검찰이 그 당시 군 수사단이 그 수사 범위를 정하고 그걸 지고 있던 자체가 지금 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개정법에 지주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네. 이 의원 지금 어제도 이제 이 찬성 토론에 나서셨는데 당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박지민 의원이 당시 대정부 질문 과정 그리고 지난해도 있었고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개정법의 해당 취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군은 사건을 만지작 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 발견 지체 없이 이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취지로 보자면은 당시 해병대 군 수사단에서 그 사건을 두고서 내부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의 범위를 정하는 자체가 이 개정법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네. 예. 그것이 본질이고요. 본질이고 다음에 이 수사는 지금 민주당 주도로 구성되었던 공수처와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지금 현재 수사가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경찰이 진실을 제일 알고 있는 만큼 네.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빠른 척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야권에서는 될 때까지 추진하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특검 국면은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저희들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경찰이나 우리 정부가 이 헌법으로 정하고 또 그 법으로 정해진 수사기관, 준사법기관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국회에서 다 하면 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특검 구성해가지고 지금 있는 검사나 경찰은 그냥
다른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국회에서 불러주면 수사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법으로 정한 또 사법의 삼권의 분립이라든가 또 이 지금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이라든가 또 네. 부당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처벌해야 될 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특검만 12가지 정도 되는데 전부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야가 이것이 더 이상 수사 결과가 더 미진하고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합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국민연금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원포인트 회동도 제안하고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 여야 합의만 타협만 된다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 관련해서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연금 개혁의 주도권을 뺏겼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우선에 이 지금 모수 개혁 예, 모수 개혁에 대해서 이나마 따로 참 그나마 우리 정부와 우리 여당의 노력이 더문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게 국민적으로는 더 큰 부담을 남겨주는 문제고 더 많이 내고 덜 받게 하려는 이게 모수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45%나 43%냐 가지고 마지막까지 신경을 하다가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더 큰 근본적 계획은 도외시하고 이제 이 사안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심각함을 봐했기 때문에 44%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합의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 자체는 이제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전제 위에서 이제 연금 개혁 문제를 22대에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약속이 될 것은 만일 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진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22대 국회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모수 개혁을 근거로 구조 개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수 개혁도 이게 정말 시작일 뿐이거든요. 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나마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또 22대 국회 가면은 사실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우선 이거라도 해놓고 민주당이 또 어느새 마음이 바뀌어서 또 특검과 이걸 또 열부시키고 특검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은 사실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만일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하자라고 했던 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변치 말아야겠죠. 그럼 22대 국회에서 이제 모수개혁을 근거로 바로 구조개혁의 문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진짜 이재명 민주당이 해야 될 진짜 연금개혁은 사실 이제 보험료율 13% 내고 소득대체율 44% 올린다는 것은 개인이 이제 2% 내고 또 4% 더 받는 것입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냥 고갈 시간만 조금 연장시키는 것이고요. 정말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세대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또 국가 재정의 큰 파탄을 막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바로 이제 논의에 착수해야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말이 진심이라면은 바로 하루 지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가 알겠습니다. 시작되면서 이 문제부터 하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1호 법안은 특검보다는 연금개혁 문제가 되겠죠. 아, 그래요. 네. 지속가능 연금 구조 확립을 위한 근원적인 개혁으로 네, 네. 22대 국회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전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전대 당대표 네. 출마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이제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전당대로 이렇게 집중할 시간이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네. 오래전부터 지금은 우리 전당대회가 아니라 우리 당의 정말 개혁 왜 우리 당이 상당수 국민들의 거의 뭐 지난 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45%의 득표를 얻고도 백석 남짓한 이런 저 소수당에 머물러야 되는지 어떤 선거 전략이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 당은
지금 인구 구조적으로 보자면은 20대, 40대, 50대여서 굉장한 열세가 지금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20대, 30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연금개혁도 구조개혁부터 하자. 그리고 사실은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또 재정적으로 아주 그 건전 재정을 주장하면서 사실 선거 때 돈 뿌리는 게 제일 쉬운 일인데 오히려 빚을 갚아야 되고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국민들에게 그런 건전 재정과 재정 보수성, 재정의 긴축 또 국가 부채 같은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왜 20대, 30대한테는 그러면 큰 표를 또 못 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정말 당의 체질과 당의 정책과 또 당의 어떤 그 선거에서 지금 이렇게 벌써 몇 전 몇 패를 이어가고 있는 이 선거에서 취약한 정당이 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뽑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만일 어느 당대표가 정말 불세출에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하던 분이 와서 구세주처럼 우리 당을 한꺼번에 계획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두고서 지금 누가 나가네 누가 나가지 마네 뭐 이런 논란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 대한 실망감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려 합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당의 근본적인 어떤 체질 개선 또는 쇄신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비대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히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백서에서는 왜 우리가 이제 선거로서 판판이 이렇게 지고 있는지 왜 국민들이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실망을 시켜도 40% 45%의 투표를 하고 있는데 왜 의석수는 백석 남짓으로 거쳐서 항상 민주당에게 그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있는지 이런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임기단축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 문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건 임기단축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꼼수인데요. 언젠가 개헌을 할 경우에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 임기 같은 것을 같이 해서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협치하거나 또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이중 서로 다른 정부 그러니까 국회는 다수당이 우리 국민의 민주당이 되고 집권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되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국정이 불안해집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 선거가 딱 맞아 떨어지는 해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32년일 겁니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그때 그러면은 대통령도 4년제로 하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이 5년으로 규정돼 있고 이게 2027년이죠까지 규정돼 있는데 그걸 2026년으로 또는 뭐 바꾸자 하는 것 자체는 네. 예, 그건 뭐 꼼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아 근데 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바라겠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10년씩 국 대통령 하는 것을 보고 싶겠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8년째, 10년째 정말 이렇게 큰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그래서 많은 경우가 개헌을 하자는 분들이 분권입니다. 분권. 예,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강한 대통령제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제 합니다만 미국 의회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은 주정부가 사실상 독립적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분권이면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분권이 있겠죠. 프랑스식도 네. 있을 테고요. 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를 그 4년 중임을 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그 시기는 203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딱 마주 떨어지는 그 해가 있습니다. 4월, 5월이 될 텐데 그 해가 아주 적절한 시기라 생각하고 4년 중임이든 분권행위든 그 시기는 대통령의 임기 관련된 결정은 2032년에 하는 것이 제일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짧게 답변을 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종부세 있잖아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종부세 폐지를 그동안 여러 네. 당론 수준으로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몇 사람이 종부세를 좀 재검토하자 네. 이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예, 어떻게 예. 보십니까?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패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세상에 종부세 같은 제도가 이건 뭐 부자 문제가 아니거든. 집 하나 있는데 그 집 하나에 대해서 엄청난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또 집 두 채 세 채 있으면 더 심각해지죠.
예, 근데 이건 지방 소멸로도 관계 있습니다. 사실 길게 보자면은 그래서 좀 비정상적인 세제고 선진국에 없는 세제입니다. 이제 과거의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경우 강남 사는 사람들은 이제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집 한 채 있다고 그 집값이 높다고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이 이런 것이 온당한 것이냐. 이게 재산이 있다고 징벌적으로 물론 이제 재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공평한 과세 부담을 해야죠. 이건 그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이 이제 지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종부세 대상 범위가 과거에 민주당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개편돼야 될 이제 민주당도 좀 정신 차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당도 좀 이 문제에 예. 대해서 좀 더 이제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의제로 나가야겠다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변화다 이렇게 네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시간이 다 됐네요. 그 우리 최형두 의원입니다. 지역구가 경상남도 창원 마산 앞입니다. 네. 마산 창원시의 마산 앞. 앞구 네네. 예전에 구 마산시죠. 네. 도심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재선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22대 들어가시면 어떤 의정 활동 생각하시는지. 지금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된 만큼 지역뿐 아니라 국가의 문제, 우리 당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예. 이제 정책과 대안을 내놓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점점 지역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을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을 다해야겠죠.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분함 당선인과 만나겠습니다.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저는 정밀 농업 연구소에서 기후 변화와 미래 농업을 연구하는 남재작입니다. 5월 20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꿀벌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농산물의 3분의 1은 화분맥의 생물이 있어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의 대부분을 꿀벌이 하고 있죠. 그래서 꿀벌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농산물뿐 아니라 야생식물도 대부분 벌과 화분맥의 생물이 있어야 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30년 전 대비 4분의 1이 줄어들었고 미국에서는 상업용 꿀벌 군집의 4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족한 꿀벌을 대신해서 듀형벌 등 새로운 벌을 도입하고 있고요. 꿀벌이 사라지는 데는 기후변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꽃피는 시기와 벌이 활동하는 시기가 달라지는 시기적 불일치가 벌의 먹이 활동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꿀벌이 줄어들면 꿀벌이 매개하는 작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꿀벌과 수분곤충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벌꿀을 구매하면 양봉농가들이 벌을 치고 산에 더 많은 꽃나무를 심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꿀벌과 곤충의 서식지가 늘어나면 결국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연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58분 날씨. 오늘도 날씨가 무척 좋겠습니다. 전국이 맑겠고 공기도 깨끗해서 종일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지금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서 서울과 광주 18.6도, 대구 15.8도 등을 보이며 선선하거나 다소 쌀쌀한데요. 낮에는 덥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부산, 제주 25도, 서울 27도, 대전, 전주 28도, 광주 29도, 강릉과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 보다 1도에서 9도 정도 더 높을 전망입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또 강한 볕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남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예년 이맘때의 늦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가끔 내리겠고 주말에는 강원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은 내일까지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정격 인터뷰 두 번째 인물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당선인입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구 을에서 당선된 당선인입니다. 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국회에서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고 부결됐습니다. 예, 예, 어떻게 예. 보고 계십니까? 저도 부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은 또 나름 기대도 컸는데 반대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예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현재 국민 여론이 거의 70% 이상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이번에 총선의 민의가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취지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이 당론과 진영 논리에 매몰된 것 같습니다. 민심을 두려워한 것보다는 대통령의 마음을 두려운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국민의 대표로 할 수가 있냐 하는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네. 이게 당론과 진영 논리가 국회의원들 개개의 양심과 휴머니를 짓밟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조금 전에 그 반대표가 좀 많이 나와서 실망이다 이런 취지 말씀이신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당론으로 네. 당론으로 표단속을 철저히 했던 것 같고 국민의 의원에서 이런 진영론에 매몰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권에서도 부결표를 던진 이른바 이탈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이야기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야당에서 이탈표가 한 표. 해석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가능한데, 그러게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다섯 분이 국민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찬성을 하기로 했는데, 무효표와 내표 나온 거, 이런 걸 비춰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 측에서 찬성했다고 약속했던 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양부남 당선인님, 그 예, 예. 22대 국회 이제 그 개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예, 예. 앞으로 그 이 특검법 제추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특검법 1호 법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의결이 발의가 되고 의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또 재의결을 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서 본 것처럼 이러할 경우에 재의결에 필요한 8석이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범야권이 192석이고 국회 108석이니까 재의결을 하려면은 8석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이 8석을 네. 어떻게 확보하냐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수사 위압 사건의 진상을 국민과 여론에 박힘으로써 여론의
어떤 압박, 열을 통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는 국민의 의원들 중에서 개혁적인 분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는, 민을 대표하는 자리는 앞으로 계속 되려면은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취지. 또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 특검 거부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국정은 원활한 국정이 되지 않고 국정이 발목이 잡히겠죠. 그래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이 특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개혁적인 의원들을 만나서 맨투맨 설득하는 그 전략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 그리고 예.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 개별적인 설득. 예. 네, 그리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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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전략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법을 제1호 당론법안으로 재추진하려고 해도 원구성이 예. 안 되면 우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예. 공수처나 경찰청의 수사는 계속 지금 속도를 내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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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저 당선인님, 그 예.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검법을 발의를 하도 통과되더라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국민적 관심이 공수처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특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는 특검에 의해서 점검을 받는다는 사실을 특검이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가 인식하고 수사를 잘하려고 보는데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과 박정우 대령이 국방부 장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지도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한 수사 실정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될 겁니다. 아마 공수처도 수사 인력을 좀 보강해서 속도를 내리라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수사 요압인데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 사이에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통화가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한데, 이 자료는 1년이 되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된다. 네. 이 자료를 확보하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 군사법을 통해서 이정수 국방장관 통화 내역을 자료를 받았다. 받은 그 자료 보니까 이종석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사용했던 휴대폰과 8월 2일 3회 통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그날 그 이후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수사가 되고 경찰이 입수된 자료가 다시 탈취당했다. 이런 보도가 됐을 겁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라 해서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이런 자료를 진정 확보했다라면은 당연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정 이루어졌어야 되죠. 근데 이걸 안 됐다는 것은 네. 국민으로부터 일선에서 수사 의지가 없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일선에서 수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옛날 공수처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2021년 어떤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고발 사주로 고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윤석열 후보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과거 전력에 비춰보고 이번 통신 자료 이런 걸 비춰봐도 과연 일선에서 수사 의지가 있을까 하는 많은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데 잘 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수사 의지가 네. 필요하지요. 그 뭐 다들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예, 예. 그 당선인님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예. 자기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은 바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예. 해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잘 됐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그래도 특검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사가 우리 마음에 만족이 된다. 네.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도 우리는 특검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만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만족한다 할지라도 특검법의 구조상 특검은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대법원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검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특검이 수사를 잘 해가지고 기소해야겠다. 그런 결론이 난다 할지라도 기소 못하고 검찰로 보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죠. 네. 이럴 경우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면 그만입니다. 옛날에 특검에서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권으로 김웅 의원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특검이 아니라 네. 공수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공수처에서는 기소 의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못하니까. 예. 예. 지금 계속 특검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네, 공수처. 예, 예, 공수처가 예. 수사를 잘 하더라도 결국은 그렇죠. 기소하려면 검찰로 보내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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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저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당선인님 말씀하신 어떤 그 압박을 염두에 두고 장애 집회를 했고 이번 주말도 예. 장애 집회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은 그 22대 당선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소속 당선인들 중에 초선 당선인들이 그 국회에서 천막농성한 지가 꽤 오래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태인지요? 우리가 천막 농성을 5월 10일부터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로서 끝냈습니다. 아, 어제 끝냈군요. 어제 끝냈고 이제 천막 농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우리 야 5당 초선 당선자들은 지속적으로 연대를 모색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금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이잖아요. 예, 예. 그야말로 압도적 다수파인데 그런데 의회를 예. 놔두고 국회를 놔두고 거리로 나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원내에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거대한 그런 초헌법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리에 나가고 농성을 하는 것도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론과 언론을 이렇게 환기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여러 현안과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너무 특검이 많다. 이런 또 이 좀 특검 피로감이라 그럴까? 아,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인님? 우리가 특검을 많이 해서 국민적 피로감을 자아낸다. 그러한 상황을 만든 원인을 제공한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특검 네. 하나하나가 국민적 관심이 깊고 국민이 의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야당은 이런 의무를 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런 푸는 방법에 있어서 정상적인 법률 이런 것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제 그 특검 재의결 부결 이후에 그 예. 야권 분위기는 더 강경하게 투쟁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예. 어떻습니까 당선인님?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우리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협치도 하고 투쟁도 해야 된다. 우리가 투쟁 일변도만 했을 때는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표를 주면서 민생을 살려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국정을 심판도 하지만은 민생을 살려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투투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네. 민생 회복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협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러나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법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투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법 추진이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감사원 개혁이라든지 이런 개혁, 국정기조 전환에 관련된 문제들은 강경한 투쟁을 해야 되고 네. 인생을 회복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협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투표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면 대화, 일면 투쟁.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 그저께 그 이해찬 고문이요. 민주연구원 예, 예. 강좌에서 윤 정부를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3년은 길다는 국민 요구가 많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이 3년은 길다.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이 얘기는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또 실제로 예. 탄핵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몇 사람의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탄핵 예.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안 이것은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만은 대통령이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사적 남용했다는 그런 의구심이 많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다는 이유가 그런 사유가 되고 있죠. 그래서 탄핵도 전혀 불가능한 아니다. 다만 탄핵이 되려면 여러 절차들이 있죠. 우리가 3분의 1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게 헌재의 어떤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과정이 있는데 탄핵을 못할 이유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도 잠깐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예. 8월에 전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당선인님은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로 출마해서 연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연임해야 되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21대도 과반을 차지했지만 그때는 여당이 되고 야당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이것은 국민들이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임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민주당이 특검법, 뭐 민생 법안, 여러 가지 많은 법률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진두지휘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그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그 커져갈 것 같다고 하는 전망도 있는데, 예, 예. 저 검사장 출신의 또 변호사시니까, 예, 예.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저는 사법 리스크란 표현을 쓰지 말자는 주장하고, 정적 죽이기라는 용어를 쓰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네. 어찌됐든, 이 문제는 이제 대부분이 법원에 재판에 넘겨져 있고, 나머지 이제 대북 송금에 몇 개 문제가 남아있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무혐의라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신념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이재명 대표 연임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당원들이나 민심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무죄고 예. 정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 저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고 예. 그 종부세 있잖아요. 예, 이거 예. 어떻게든 좀 고치자 이런 얘기들이 예, 예. 나오고 있는데 예, 예. 그 당선인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부세에 대해서 우리 당 안에서도 서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제 감세나 증세와 같은 세금 이슈는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전문소위위원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국세가 예상보다 56조 4천억이 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세수 전망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감세안이 무엇인지를 좀 종합적으로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가 재정 상황과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말하기 좀 그러네요. 무슨 말씀을요? 예.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이제 예.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예. 양부남 당선인은 저 지역구가 광주 예. 서구 을이요. 예, 서구리입니다. 예. 예. 그, 이제, 원구성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상임위 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당선인님은 어느 상임위 희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행안위를 신청했습니다. 아, 이유가 있나요? 예, 행안위 신청한 이유는 네. 이태원 참사 사건, 오성 지하수 침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국민 안전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국민 안전을 챙겨볼 필요가 있고 제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불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개혁해보자는 공약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수사 관행을 개혁하자. 개혁하자. 네. 이 제 공약은 경찰청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 공약에 첫 발을 내딛는다. 행안부를 가는 것은 그런 거 연관돼서 행안부를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양분암 당선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본격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해 주시는 예,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영입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무슨 요일의 남자인가요, 그럼? 수요일의 남자의 친구 김준일입니다. 반갑다, 친구야. 예, 잘 오셨어요. 예, 어제 그 국회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 예. 네. 어떤 느낌으로 보셨습니까? 예상은 했다. 아마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탈이 있어도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양측에서 뭐 지금 절묘한 미스터리다만 얘기가 나올 정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블러핑을 했든 어쨌든 국민의힘과 임측 의원들과 뭐 데이트를 하네 편지를 주네 하면서 마치 통과될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이 저는 결코 국민들한테 나쁘게만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민생 법안 지금 뭐 K-칩스법이라든가 아니면 AI 기본법이라든가 뭐 연금 개혁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을 특검법으로 치환해서 하는 그런 어떤 정치 공세 속에서 나름대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얼마나 어떤 수사 결과를 내주느냐 이런 것이 앞으로의 네. 어떤 승부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일단 예상을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권 무효가 좀 나올 거다. 저는 한 15표 안팎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제 9월 달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그거에 앞서서 2월 달에 한번 이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결국은 부결됐지만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찬성 139, 반대 138, 그리고 기권 무효 90일 해가지고 기권 무효 합쳐서 20표가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이제 이 고민되는 사안들, 뭔가 이제 당론과 당론이 막 부딪히는데 개인 소신 투표를 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기권이나 무효를 이제 던지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를 이제 봤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야권에서도 있게야 하겠지만 이제 국민의힘 분들 중에서 약간 고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소평가를 제가 한 것과 과대평가를 한 게 있더라고요. 과소평가를 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에 이제 스즈메의 문단속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추경호의 표단속을 내가 과소평가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 진짜 촘촘히 표단속을 잘했구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과대평가한 거는 어쨌든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특검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뭐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높은데 조금 더 민심에 가까이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개별 의원들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탄핵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싫은 거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선거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투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눈치 볼 일이 없겠다. 오히려 좀 자유롭겠다. 뭐 이런 평가들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이 무기명 비밀 투표죠. 그래서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일. 이쪽 저쪽 표를 가지고 뭐 분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네.
객관화된 수치는 있잖아요. 기권 내표. 그렇습니다. 아, 무효표 내표입니다. 기권이 아닙니다. 무효표죠. 네. 무효표 내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짧게. 제가 여기 무효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가, 부를 적는 거잖아요. 근데 가에다가 오른쪽에 점 찍은 게 3개. 부에다가 점 찍은 게 하나라는 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살표는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거를 찬성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이거를 무효표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무효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실수 안 하죠. 훌륭하신 그 학력을 가지신 그래요.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거라고 보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찬성하시겠다라는 분들이 몇 분이 아마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뭐 부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누가 이탈을 했는지는 왜냐하면은 쉽게 짧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155, 정의당 6, 새로운 미래 5, 개혁신당 4, 기본소득, 진보당, 조국혁신당 1명씩 야권계 무소속 6명이 도대체 누가 어떻게 표를 찍었는지를 이게 추론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그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 무의미한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거의 진영견 대결이 있었다. 이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김평론가님은 통계적으로 얘기했다면 저는 사회심리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마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 공전의 히트작인데 거기에 보면은 일관성의 법칙이라라는 그런 법 심리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사 사건에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가 일단 자기가 선서하고 난 거짓말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먼저 그 confess 뭐라고 선언하고 나면 그걸 달리 결정하기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어떤 심리학적 어떤 그 근거에 따른다고 하면은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한 밝힌 국민의힘 의원 5명 김웅 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은 찬성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뭐 기권이든 무효이든 결국 무효해서 사실상 이 재의결에 반대했는 분이 6명 한마디로 범야권에서 6명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사회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대목 때문에 이 야권이 좀 뒤숭숭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감을 그렇게 높였는데 알고 봤더니만 또 반란이야?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아까 얘기하셨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국회에서 반감. 반감 이런 부분 국회의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반란 이런 것이 계속 도도하게 큰 흐름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재확인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 뭐 지금 22대 국회가 된 제1호 법안으로서 이런 그 최상병 특검을 올린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균열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래요. 하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전망이시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추진이 하겠죠. 근데 이제 표결이 들어갔을 때 이제 상황이 바뀔 것인가. 그래서 뭐 야권 얘기 오늘 뭐 박주민 의원도 잠깐 다른 방송에서 막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하여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이제 단단함이 이제 확인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균열이 가려면은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의 단단함이 확인이 됐다. 물론 구성이 바뀌긴 하지만은 지금 113명이 이제 108명으로 바뀌고 멤버들도 바뀌긴 하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는 그 어저께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던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공동 운명체다, 뭐 운명 공동체다 그러는 건데 진짜로 이제 운명 공동체가 돼 이게 수사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여기에 몸을 좀 의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산에 이제 몸을 의탁했다라고 저는 좀 보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이탈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굉장히 큰 상황 변화, 뭐 아니면 뭐 굉장히 큰 수사의 변화가 있던지 아니면은 여론조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던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갈 경우에는 야권에서는 더 강성투쟁 쪽으로 목소리가 커질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아니 이미 충분히 강성인데 뭐 더 강성이 되고 말 게 뭐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대통령 탄핵을 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든지. 그거는 나와야지. 그건 그 민주당에서도 지금 개별 의원들이나 뭐 조국혁신당에서 하는 거지 당론으로 하는 거는 명백하게 이제 불법 뭐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는 모두가 아는 거잖아요. 거기를 당론으로 가는 거는 저는 뭐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그러면 이미 최고의 수준의 강성
겁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예, 지금 바로 내일부터 바로 추진한다라는 건데 뭐 원구성 뭐 이런 것까지 보면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 알겠어요. 민주당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뭐 부결돼도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다. 뭐 그런 분위기였었죠. 왜냐하면 꽃놀이패. 당 이게 통과되면은 예.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뭐 부결돼도 그래. 본인들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펠리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본격 토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 최진영 변호사 말씀 중에 예, 잠깐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 내부의 어떤 균열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하나의 의미고 거꾸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 전원이 참석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면 해외에도 갔다 오고 지역구에도 마지막 인사를 할 텐데 연락도 안 된다 뭐 해서 뭐 공개적으로 5명 외에 추가적으로 한 5명은 더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전부 다 출석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단일 대호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뭐 상대적으로 또 여전히 용산의 어떤 그 의중 이런 부분이 그 여당 내에서도 좀 작용한다라는 그런 뭐 해석도 사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지난 박근혜 정부의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에서 갇혀 있던 것이고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그런 반면 교사를 했을 때 이번에도 제가 자신 있게 한 명 외에는 이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마 그런 어떤 위기감에 발로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준일 평론가는 더 단단해졌다라는 거가 확인이 돼요.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죠? 그런 취지고요. 국민의힘이? 뭐 봐야죠. 근데 또 이게 상황이면은. 그거는 최진영 변호사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수순은 뭐냐면 이제 22대 원구성 협상이에요. 뭐 재추진을 하려고 해도 원구성이 돼야 재추진이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문제 때문에 지금 협상이 거의 진전되지 않고 또 양당 모두 또 양쪽 모두 뭐 총력전 하는 바람에 원구성 협상은 일단 뒷전으로 좀 갔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거가 이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 수순이 됐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원구성 제일 늦게 됐던 게 제가 알기로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광우병 소고기 이제 파동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 되게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좀 팩트 확인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거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국회의장 뭐 당연한 거고 이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가져오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지지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격앙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이 상황을 놓고 이 결과를 놓고 표결을 놓고 해서 더 강경해질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고 뭐 예를 들면은
법사위원장을 뭐 여권에 이제 양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바로 쫓겨날 겁니다. 그 정도로 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든 뭐 누가 냈든 그런 얘기를 입방 탈당시켜라 출당시켜라 거의 뭐 이런 분위기가 될 아, 거예요. 예. 무슨 협치는 무슨 뭐 이런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주장은 이제 뭐 관례를 얘기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 근데 강대강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주 실무적인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전화 통화 기록 이제 대통령실의 전화 통화 기록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보관 기간이 7월에서 8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전에 지금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를 보관 기록 이후에 폐기하면은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 증거가 이제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보관 기간이 1년이라서 예, 보관 기간이 1년이니까 그러니까 7, 8월 이제 8월 2일 날 특히 이제 전화가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이거를 8월 이후 이제 원 구성이 그렇게 쉽게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뭐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모든 것이 ABC 다음에 특검이네요. 그건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같고 아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이 정말 특검법을 하려고 하면은 최상병 특검의 특검을 할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해서 2014년에 만든 상설 특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상속특검으로 하면 지금 민주당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상특검법을 계속하겠어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전략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가려고 하는 전략 아니겠어요? 어쨌든 지금 다시 주제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제가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할 때 그때 원구성이 되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성명서를 직접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우원식 그 국회의장 당선인께서는 최대한 빨리해서 6월 달 중으로 이 원구성을 합의가 안 되면은 뭐 독단적으로 더 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지만 과연 우원식 의원이 그런 말은 수사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밀어붙이기에는 국민의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원구성 협상이 쉽지 않을 거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이제 그런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양당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아까 김준일 평론가는 야권 지지자들의 그 강한 목소리를 누구도 함부로 거스르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고 최지용 변호사도 뭐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양새라도 최대한 갖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이른바 개딸이 있다 하더라도 마구 밀어붙이기는 알겠습니다.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동안 우리 정당사에서 별로 보지 못했던 장면들인데요. 예, 국회 압도적 다수 그 세력이 장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수파가 호소할 데가 없어서 거리로 나가고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는 일들은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지금 압도적 다수파가 이런 경우는 저는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난번 2020년에 180석 하고 뭐 그 이후에 좀 의석수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때도 장외로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의 정치 환경은 뉴노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새롭게 이제 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은 뭐 당대표를 두 번을 많은 거는 이제 예전에 이회창 총재가 한 적은 있지만은 이 민주당 쪽에는 그런 전통이 없었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뉴노멀. 그리고 또 뉴노멀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좀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전도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무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게 국회가 교착이 된 거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뭐 꼭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그 국정농단에서 분노한 것이 큰 원동력이 됐거든요. 이제 국정농단 수사까지 이어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좀 기대보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도 조금 그거는 너무 많이 자주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가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꽉 막힌 전국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보입니다. 저는 뉴노멀이 아니고 앱노멀이다. 앱노멀 뭡니까? 비정상 아닙니까? 아니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지 왜 자꾸 비정상으로 갑니까? 우리가 차선 이탈하고 하면은 옆에 차 받게 됩니다. 김오중이 못 봤습니까?
폭주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4대0 사고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1대 국회 초에도 18개 상임위원회 내가 다 먹을 거야. 꺼야 이러면서 다 먹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선거 몽창 망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에서 스스로 뭐 상원이 내머니 하는 법사위원장을 그 야당 쪽으로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결국 잘 나갈 때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운영위원장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 다 가지고 와서 국회를 마치 국회 어떻게 보면 본회의를 민주당 어떻게 보면 원내 대책회의 하는 것 같이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과연 2년 뒤 지방선거에 어떻게 역풍으로 돌지는 본인 스스로 어떤 반면 교사를 삼을 케이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만 따라가다가는 끝은 폭주의 끝은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에게도 불행하고 민주당에도 불행하다라는 점에서 좀 더 큰 틀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22대 국회와 21대 국회와는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아주 큰 틀에서 뭐 아주 다른 얘기를 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그때 민주당이 이제 2020년 전반기 때 상임위를 다 가져온 것과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다 가져가는데 입법 권력을 그 그러니까 독점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었다고 본다라면은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행정 권력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전체적인 여론도 입법부가 그러면은 특히 이제 야당이 중심이 돼서 입법부가 이걸 견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원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령 상임위를 다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은 이게 정말로 무슨 이렇게 역풍이 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뭐 모든 가능성 열어놔야 되지만은 그래서 조금 합의를 좀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사실 계속 민주당이 무슨 뭐 이번 총선에서 그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라고 하는데 심판하면서 무슨 정책도 다 바꿔라.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이번에 심판을 했던 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적 이미지제에 대한 심판인 것이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지나친 어떤 친중 친북 외교, 지나친 포퓰리즘적인 어떤 국내 경제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경제정책, 외교정책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야당과의 소통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라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 민주당 쪽으로 바꾸라는 것은 그건 어느 도단인 것이죠. 그럼 정권 그냥 넘겨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도 좀 소통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이겼으니까 모든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으로 가져가라는 식으로 어떤 오도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최진영 변호사님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수에 많으니까 민주당의 미래가 밝다.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밝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20석, 30석 차이로 진 게 아니라요. 이거는 거의 192대 지금 108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면은요. 다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꼭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국정 기조가 뭔가 많이 틀렸다라는 건데 지금 대통령은 뭐 국정 방향은 옳았다라고 얘기하고 아직도 의대 2,000명에 대해서는 1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뭐 모든 게 다 그냥 원점이잖아요. 그러면 의대가 지금 1,500명으로 줄었는데 여기 또 갑자기 왜 의대 2,000명이 왜 나와요? 아니 그거는 뭐 이제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면 뭐가 그러면 신용이라도 해야 이미 되는데 이미 약간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변화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이거 이제 박수영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지난번보다 의석도 늘었고 4.5% 포인트밖에 안 줬어 전국 평균 경기도가 12% 포인트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민주당이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도 참 이렇게 계속 밝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얼마나 밝을지 2년 뒤에 저는 심판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친북 친중 정책으로 하고 또다시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고 또다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규제 일변도로 가라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의 큰 방향에 있어서는 이미 지난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함으로써 국정 방향은 정해졌고 대신에 야당과의 좀 더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네. 또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어떤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봅니다. 예. 제가 그 이 토론에 그 개입하지 않고 한 10분 가까이 주고받고 하는 거는 토론이 진짜 잘 된다 뜻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뭐 정책 얘기가 나오고 국정기조 변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좀 짚죠. 네. 지금 국민연금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들고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손보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접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정책적 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양당이 어떻게 이걸 다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22대 국회 1호 법안이 지금 말씀하셨던 국민연금 개혁 법안 이 부분이 넘버원 정말 모든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쳐가지고 어떤 이 안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미 벌써 옥동자가 거의 뭐 그 9달 돼가지고 나올 듯 말 듯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협치의 사례로서 지금 그 국민연금에 대한 모수개혁 나아가 이제 그 구조개혁까지 이뤄낸다고 하면은 22대 국회는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지금 종부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저 또한 그 여당 쪽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어젠다 의제를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측에 뺏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은데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승부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안을 던질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지금 김준일 평가님 말 그 변론가님 말씀처럼 국민의 미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가 지금 바뀌고 있다 혹은 바뀌었다라는 거에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민주당은 종부세 예전에 이제 선명한 어떤 운동권 정당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도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수도권의 스윙부터 구 뭐 이런데 이제 이런데들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고 이거를 수성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그 얘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진구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광진구 아파트 값이 무지하게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번에 그 총선 결과 분석해 보면. 면은 정확하게 평당 집값하고 이거하고 이 국민의힘 득표율 이거하고 정확하게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그 지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은 지금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도북 저기 강북구 갑 이런 데가 평균 연령이 55세예요. 지금 거기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제 이거를 간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지금 바뀌고 있다. 이거를 보면 네. 되는 거고 전 종부세 폐지 뭐 혹은 조정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개인적인 소신으로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회적 갈등이 크다. 그래서 재산세랑 합쳐가지고 거기에다 구간 더 나눠가지고 거기에다 합세 그러니까 과세를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매우 비겁하고 무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24개 10월 작년 10월 31일에 정부가 24가지 안을 국회에 넘기거든요. 24가지를 넘기는 거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3가지 정도 두세 개로 추려가지고 여기에서 고르라고 하는 건데 24개를 넘기고 그리고서 거기서 공론화위원회 만들었는데 그것도 못 받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유능했던 보수는 도대체 어디 갔나. 부패했어도 경제적으로 유능했던 보수가 좀 그립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근데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준일 평동가님 사회적 갈등이 너무 큰 종부세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하거든요. 사회적 갈등이 그렇게 큰 이 최상병 특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각종 쟁점 법안이 여야 간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예. 혼자 민주당이 단적으로 그 통과시키는 이런 것이 민주당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그런 점에서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민주당에 좀 따끔한 소리 네. 한번 해주십시오. 제발 안 됐습니다. 자 이제 양당 내부 상황도 하나씩은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우선 국민의힘이요.
전대 준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민생이 굉장히 힘든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쏠려가지고 민생을 돌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국민의 어떤 그 따가운 질책이 저한테도 막 쏟아진다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잠재적으로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어느 정도 그 얘기 떠오르고 있고 뭐 7월 말 8월 초 얘기하다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빨라야 7월 말 늦으면은 한 8월 초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사실 물 밑에서의 어떤 흐름은 있지만 이게 일정이 안 나오니까 누구도 물 위에 나와서 내가 나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빨리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의 룰이라든가 어떤 일정을 빨리 어떻게 보고 또 그거는 이제 그 원트랙은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 룰을 정하고 전당대회로 가지만 당선인들께서는 민생을 돌보는 그 모습들 사실 저는 민주당이 약간 부러운 거는 어쨌든 뭐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 당선인들이 벌써 이쯤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국회의원 회관 앞에서 진을 치고 이런 모습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 뭔가 목소리를 내지만 저는 21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정말 국회의원 회관 내가 10층에 갈지 5층에 갈지 이거 땅 따먹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선인들의 분발을 어떻게 보면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최소 물리적으로 한 40일 걸린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분들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6월은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7월도 사실 지금은 룰 개정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좀 어렵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8월 중순에서 8월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 쪽은 이재명 대표 추대 분위기잖아요. 연임 분위기. 그러면 상당히 전당대회가 김에 빠질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역동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를 붙여가지고 대비를 시키는 게 국민의힘은 전략적으로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에피소드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꽃바구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제가 직접 들은 이재명 대표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감동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고. 그 비대위원장 맡기 전에 옛날 얘기죠. 아니 최근에 최근에 이번에 때. 휴가 가면서 5일인가 휴가 예예예 예. 그때요 최근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보낸 거네 비대위원장 그렇죠. 자격으로 예. 보낸 거죠 그래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여기자들 풋살 대회가 있어요 풋살 대회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게 요즘 화제입니다 이 언론계에서는 근데 여기에 황우여 이제 추경호 두 분이 이제 큰 화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원래 국민의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류의 얘가 자잘하지만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정치를 황우여 비대위원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끌어내려야 되나? 황우여를? 8월까지 가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소확행. 요즘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큰 담론보다 국민의 어떤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사실 민주당이 그런 거 정말 잘하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뭐 어당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오셔서 뭐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그 비대위 체제는 끝내고 정상적인 체제로 가는 게 맞죠. 소확행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당팔은 설명도 안 하고.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가라데가 팔단이다. 뭐 진행자께서 아시겠지만 뭘. 청취자들이 위해서. 그렇죠. 역시. 그러니까 그만큼 노련한 정치인이시고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것뿐만 아니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의 관계를 풀어내는 그런 그래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가 말씀하시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으로 가면은 김빠진 전대가 될 거다 이런 전망하셨는데 연임으로 가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모르죠.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는 연임으로 가는 분위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당원들도 많이 만나고 지방 순회하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저는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그동안의 당대표는 거의 수사받는 당대표, 탄압받는 당대표라면 지금은 뭔가 정책적으로 준비되고 숙관정당이고 이제 리더십 있는 그런 당대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시작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론을 살펴야 되니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아마 추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마 뭐 최고위원들 뭐 정청래 의원 뭐 그런 얘기도 이미 했고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은 누가 당대표 나오려고 하겠어요.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당대회 날짜를 민주당 전당대회와 같은 날 하자.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안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얘기했는데 여기는 추대. 여기는 막 치열하게 받고 싸우는 것이 대비 효과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 강화하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 정치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컨벤션 효과를 서로 누리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이 가는 길은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일극 체제 마치 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뭐 본부장이 있고 이런 시스템과 달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총선의 어떤 패배의 민심은 뭐냐면 너무 일방적 소통 당정 관계의 어떤 수직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최근에 예. 있어서 좀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어떤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더 플러스를 주고 싶다는 말씀인 겁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나서면 누가 감히 경선하자 하겠느냐 그러셨는데 예, 더불어민주당 쪽 예, 그 역사적 사례는 그런 게 있어요. 김대중 총재가 전당대회 나갔는데 그 감히 누가 덤비겠어요. 그런데 김상현 의원이 덤비거든요. 그리고 그 김상현 의원이 덤비는 데 대해서 동교동계의 권노가 고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잖아요. 그 전통이에요. 또 2002년 대선 경선 때 사실 뭐 이인재 후보 불출마, 하나가 후보 불출마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면서 노무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만 남았잖아요. 그때 경선 지킴이 하거든요. 정동영 후보가 끝까지 가거든요. 이게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이라고 보는데 그 전통에 비춰볼 때 이재명 대표 연임 나서면 과연 누가 감히 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도 뉴 노멀입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아예 한 명도 안 나오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정말 나올까에 대해서 약간 저는 회의적인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거는.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한 말씀씩만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됩니까? 사실상 떨어지는 거 확실한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예. 개딸과 같은 그런 존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됐습니다. 아니, 너무 짧게 하셔서 시간이 남아요. 아, 그래요? 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최상병 특검 이게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민주당이 최상병의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고 하면은 최상병 특검으로 계속 이 거부권 전국을 만들 것이 아니고 정말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만든 상설 특검을 하십시오. 왜 못하겠습니까? 특검 추대하는 관계. 상설 특검의 얘기를 계속 지금 네, 특검 추대하는 거 자기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속셈을 국민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냥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예. 네, 본격 토론입니다. 제가 오늘 진행하면서 느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진행자가 끼어들지 않고 두 분이 그냥 치열하게 주고받는 이런 본격 토론으로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고생하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고성국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